요한복음 12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그 유대인들의 명절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6일 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옛날에 그 나사로라는 남자가 죽었는데, 그래서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살려낸 나사로입니다. 그 같은 집에 갔어요. 그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그 이제 이 나사로에 여동생이 둘이가 있는데, 마르다는 그 바로 아래 여동생이고, 여기 이제 마르다, 마르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죠? 뭐 축축하지 않고 마르다. 근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 마르다라는 이름입니다. 마르다는 바쁘게 일을 보고, 무슨 일을 봐요? 부엌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손님 접대하느라고 여자로서는 참 좋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막내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향유 냄새가,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르다, 그 언니와 마리아, 동생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냐? 마르다는 손님 대접에 바쁘고, 참,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여자 참 부지런하다. 저 여자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할 일을 한다. 참 훌륭한 여자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일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언니만 일하도록 놔두고, 예? 뭐 하고 있다고요? 아주 비싼 향유, 아주 비싼 향유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그 머리털로 향유를 찌어가지러 이렇게 바르면서, 그러면서 온 집안이 뭐예요? 그 향기가 가득하게 됐다. 자,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 그렇죠? 가롯 유다가 불평합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그 향유의, 그 마리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향유의 가격이, 가치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면 한 사람이 300일 동안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한 성인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상당히 큰 돈이 그렇죠? 요즘 한국 사람이 하루에 노동을 하면 얼마나 봅니까? 하루 종일 하면. 네. 한 20만 원 벌어요? 12만 원? 12만 원이라고 합시다. 12만 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프로그램 끝나고 용역 불러서 일하면 12만 원 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같으면 3천만 원이 넘어. 3,600만 원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자,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기름, 그 향유 같으면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을 받겠다. 그래,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좋지 않냐? 하,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이게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가룟 유다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제 열두 제자 중에 좀 특별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은 다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마태 같은 제자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쟁이. 그,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한, 그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자기도 중간에서 뭐예요? 좀 먹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세리들을 제일 미워했고, 그 세리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만은 학식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열한 제자들하고는 말하자면 비교가 안 돼. 네. 학자고, 뭐 요즘 말하면 신학 박사. 성경적으로 하면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 신학 박사급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 당시 그 가룟 유다급이면 다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네.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가르쳐 왔습니까? 네, 조건적으로. 철저히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거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위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왜 됐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예. 뭐 예수님이 돈을 벌어주나요? 뭐 예수님이 병을 고쳐도 뭐 돈을 받고 고쳐줍니까? 예. 이거는 참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하니까 돈 받기도 돈도 받는 거죠. 그런 데를 따라다니니까 뭐 먹을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저분을 보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후원금을 이제 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산도 좀 할 줄 알고 이러니까 그 후원금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격리 책임자야. 이 격리 책임자들이 항상 일을 저질러 그렇죠. 예, 가룟 유다도 자꾸 그 후원금을 횡령 착복하고 있었어. 맞아요. 그거를 예수님도 알았고 이 사도 요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그 비싼 기름을 그 왜 그렇게 사용하냐? 그거를 팔아 가지고 파면 그 돈이 3천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 돈을 향유를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이게 뭐야? 이러는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불평을 합니까? 공개적으로 불평한다는 건 상당히 부정적이야,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내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지. 사실은 아니면서, 그렇죠? 네, 그런 뉘앙스, 그런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오. 위선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오. 저는 뭐라? 네, 도적이라. 이거를 후원금을 가로채고 있었단 말입니다. 도적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근데 이건 훔쳐가는지 안 가는지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다 알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그 돈궤에서 이제 돈이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12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100만 원만 넣고 그렇죠? 20만 원 이제 이렇게 했겠지. 그 예수님이 다 알죠. 근데 가룟 유다는 계속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가룟 유다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 하나지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가라지야. 가라지. 제자는 제자인데 가라지야. 가라지와 알곡. 이게 차이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그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 교단에 한국 교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만이 넘는데 그 천만이 다 성령을 받았다면 이 나라는 아마 정말 좋은 나라 될 거예요. 그런데 교인은 많은데 그게 대부분이 다 뭐예요? 가라지야.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란 말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 가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보고 이 사회에 나타난 그 기독교의 참 한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지 뭐예요?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자르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보다 어떻게 더 사랑하겠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가라지를 알곡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자르진 않았어요. 누가 잘라요? 가룟 유다 자신이 자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자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자기를 잘랐냐? 결국 자기가 목매달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그런 가짜 교인을 하나님이 처단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가룟 유다가 자신을 처벌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결국은 너 같은 놈은 너 같은 놈 예수를 배반했으니 너 같은 놈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돌아보지도 않는 형편없는 놈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희망이 없어졌거든. 그래서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12장 6절 이 얘기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지금 마리아는 지금 유월절 6일 전이다 라는 말은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 이제 죽는 날이에요. 어린 양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이다. 그런데 유월절 6일 전인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어.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동안 저축을 해가지고 아마 수년을 저축을 했겠죠. 알바도 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향유를 사서 거의 간직하고 있다가 그 향유를 예수님한테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럴 때,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가 하는 그 행동을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는 관점.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는 관점.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르다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아, 저 기집애 쟤 때문에 나 속상해 죽겠다. 저 순 뭐예요? 얌체예요. 아시겠죠? 아,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내 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설거지를 좀 해주고, 손님들 신발 정리라도 좀 해주고, 좀 뭐가 익어가는지 좀, 근데 기름을 예수님의 팔에 붓고, 그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마리아는 성경 공부를 깊이 해서 그래요. 깊이 해서. 아, 그 유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을 보고 마리아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분은 6일 후에 유월절 때 어떻게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누구에 관한 예언이다? 예수에 관한 예언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은 그걸 모르는데, 마리아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 피 흘리고 돌아가실 텐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뭐예요? 바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야 뭐 기름을 붓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사실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이 마리아처럼 자기를 그렇게 알아.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알아주기를 예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는 가룟 유다 말이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인간은 뭐 그렇게 손님 접대한다고 막 그렇게 봉사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다른데 보면 누가복음인가 거기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불평하는 장면 나옵니다. 저 지지배가 나 속상해 죽겠다. 예수님이 좀 한마디 말씀하셔서 저 지지배도 좀 날 도와주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너도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야. 근데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뭐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생명을 아는 것이고 그 생명을 알아야 우리가 유전자도 다시 켜지고 치유가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마르다 같은 분이 있다면
아마, 야, 내가 병이 잘 나려면, 이 뉴스타트 센터의 모든 방에 있는 변기 청소를 내가 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지 않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것도 좋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는데 모든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청소를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오늘은 1층 청소를 하고 내일은 2층 청소를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 아, 저 여자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마리아 같은 여자를 보면 신경질 나요. 전혀는 저 아무것도 안 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래서 예수님께 불평도 하고. 그러니까 불평할 만큼 그 정도면 그거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가지 말고 손님들이야 밥을 굶든 말든 저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이런 불평을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때 그 여자를 가만두라. 그 여자는 무엇을 위하여 저러고 있다? 내가 6일 후에 죽을 것을 알고 미리 나를 위하여 장사를 치러 주고 있다. 참,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것을 참 깊이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이제 유월절이 되면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이런 사람이 되라 이거지. 그 말은 네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런 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미리 다 혼자서 장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지금 방 안에 앉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과 이 마리아만 아는 그런 참으로 귀중한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걱정을 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뭐는 몰라요. 마리아가 아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룟 유다 그 마리아는 하나님 본위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뭐예요?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신본주의 사상. 그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 그런 여자는 그 돈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사람이 먼저다. 요즘 정권 이거 다 그렇죠. 사람이 먼저다. 그런 것을 인본주의적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는 상당히 도덕적이면서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무슨 본주의야? 신본주의입니다. 이제 성경은 뭘 가르치냐고 하느냐 하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는 위선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왜? 신본주의가 아닌 위선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는 왜 위선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사람을 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관계없이 도운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불쌍한 사람 더 주라고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는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는, 그 구원을 받은 데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인본주의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 폼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폼 잡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뭔데? 너희 순이기주의자들, 욕심쟁이들이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그거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이 그런 2차적 이득을 바라지 않고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 대가 필요 없어. 이런 큰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하나의 감사의 반응으로서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이 순수한 인본주의다. 그러니까 먼저 신본주의가 되라. 그리고 인본주의를 해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를 잘하면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주면 하나님이 뭐요? 나를 천국에 보내주겠지. 이것은 뭐요? 그건 와이로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예, 불쌍한 사람 도와준 것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한 알랑방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감을 잡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의 핵심이 바로 이 점이에요. 참,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깊은 것을 나타내고, 얘기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도와줘야 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리 도와줘도 이 세상은 뭐예요? 가난한 자가 넘쳐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줄 기회는 뭐예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 마리아처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는 일은 이 우주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아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지. 가룟 유다는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걸 모르면서 인본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도 다
다 이래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이런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설명하라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뭐예요? 가룟 유다처럼 인본주의자들이니까 가룟 유다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여러분은 이제 감이 잡혔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온 거야. 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가 나흘 동안 뭐예요?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고, 죽은 지 나흘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건 이제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보고, 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기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진실을 믿지 않기가 아주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애가 퉁퉁 단 건 누구, 어떤 사람들 달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도 왔다 갔다 하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사는 나사로도 왔다 갔다 하는 한,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거는 큰 뭐예요?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죽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이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계획에 가룟 유다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존경했기 때문에 제자가 됐어요. 이분이 참 선하신 분이고, 이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와, 이분은 정말 따를 만한 분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누구를 구원할 사람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구원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누구의 하나님일 뿐이다?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냐면은, 그 당시 로마가 그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압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 세금을 막 매겨서 뺏어가고. 그래서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 유대인들을 반드시 어느 날 와서 로마 군대를 뭐요? 격파해서 몰아내고 구원하실 분을 반드시 보내는데, 자기 눈으로 가만 보니까 하나님 저 예수를 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뭘 몰랐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적, 온 세상을 이제 가룟 유다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생각하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온 세상을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기. 즉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겠다. 온 세상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겠다. 무엇을 줘서?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저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까지도 그 스케일을 가룟 유다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누구 신으로만 봤어요. 유대 민족 신으로만 봤다 이 말이에요. 민족 신. 민족 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잘못 본 거야. 잘못 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는 물론이고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 두 사람이 있는 한. 이거는 골치 아프게 생겼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그때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지금 예수가 지금 너무 시간을 뭐예요? 질질 끌고 있다. 이분을 가만 보면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불었을 때도 예수님이 탁 서서 바다를 보고 뭐예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물결이 쫙 가르고 폭풍우도 없어지고 대단한 분이야. 이 정도 실력이면 뭐예요? 혼자서 로마 군대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고 유대 민족은 해방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 아니라 무슨적이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까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성경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모의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에. 왜? 지금 예수님이 빨리 좀 이렇게 로마 군대를 격파하고 빨리 우리 위대한 유대 민족 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이 자꾸 세워라 내워라고 그냥 하려고 뭐 뚜렷한 그런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로마 군대를 쫓아낼 생각도 뭐예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이 모의에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에 동참하기로 결심을 했냐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그렇죠?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본색을 나타낼 것이다. 왜? 자기 본색을 나타내가지고, 로마 군대를 뭐야? 뀨아! 로마 군대 다 쓰러져서 죽고, 막. 그러면 유대민족은 해방되지 않게. 이거를 원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해.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그 로마 군대가 로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도록 사형을 하도록 만들면 그때 예수님 뭐요? 이나머 새끼들 맛 좀 볼래? 해가지고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다 로마 군대를 쫓아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럴듯해요, 아니에요. 이제 이런 가룟 유다의 정신을 현실적인 그 현실주의적 정신을 받아들인 신학을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은 그 해방신학이 참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현실주의자가 돼도 많이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적인 구원을 뭐예요? 획득하면 어려운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운 현실을 견뎌 인내하고 견뎌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를 체포하는데 가룟 유다가 일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돈도 받고, 그래서 예수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체포가 됐죠. 이제 체포가 되고. 근데 체포만 해가지고 감옥에만 집어넣어도 예수가 뭐예요? 야! 하고 본색을 드러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저 뭐 순순히 어떻게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로마 군대 쫓아낼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십자가형. 그렇죠.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올라가? 자기가 3년 반 동안 유대민족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뭐요? 채찍을 맞아서 등에 피 줄줄 흘리면서 그 골고다 길을 뭐요? 비아 델라로사, 비아 돌로로사. 뭐구나. 몰라, 비아 돌로. 알지? 탁, 올라가는 거야. 그거를 보니까, 야, 내가 뭘 잘못 짚었구나. 잘못 짚어서 그렇죠? 채찍에 맞아. 그 정도로 했으면 본색을 드러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막, 질질 흘려서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가다가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다른 뭐야, 에티오피아 그, 누구예요, 이름이. 구레네 시몬이 와가지고, 대신, 예수는 더 힘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뭐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못 올라가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옆에서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대신 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꼬라지를 보니까 열 받아 안 받아? 이거는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짚었구나. 내가 그동안 3년 반을 이 사람을 따라다녔는데, 그렇죠. 계획에 자기가 잘못 짚었어. 이게 아니야. 실패. 자기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 이제, 자기 동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고 살게 됐어요. 빙신 같은 놈아. 어떻게 그 사기꾼을 따라다니면서, 네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 해도 할 말이 없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가론 유다가, 나 같은 놈은 더 이상 내가 저런 선한 분을 저렇게 피 흘리고 저렇게 죽게 만든 자기가 뭐예요? 은 30냥을 받고 했으니 그 죄책감, 그 사단이 뭐라 그래서 가론 유다 보고, 이 놈의 새끼 나쁜 놈. 예수처럼 그 선한 사람을 네가 죽게 만들지. 너 같은 놈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사단이 하니까 가론 유다가 그걸 받아들인 거야. 나는 끝났구나. 그래서 가론 유다가 스스로 목매 달아서 죽어버리는 거죠. 가론 유다는 결국 심판을 그렇게 받아. 예수님은 가론 유다 그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라고 오래 참으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줬지만 가론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참 오늘 좀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 이루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까지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자기가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그런 것을 그런 높은 영적 차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민족적 이기심에 사로잡혔어. 하나님을 자기 민족신으로만 보았다는 것. 현재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무슨 신으로 보고 있게? 유대 민족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와서 다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아주 영광스럽게 해주실 메시아가 뭐요? 온다. 언젠가는 온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만 하늘나라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빨리 유대교로 개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 가고 싶거든요. 유대교로 빨리 개종하세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시면 그 유대인의 민족신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뭐예요?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적으로 보고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물론 나사로도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꼭 무슨 의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사니까 내 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만 바라는 사람은 그런 유다 같은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보다 뭐요? 더 큰 거, 큰 거. 영원한 삶, 영생.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은.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생명이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께는 여러분 암 낳는 게 1번으로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순서를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순서가 잘 올바로 결정이 되면 그렇게 되면 더 잘났죠 뭐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먼저일 때 더 잘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본주의적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적 인본주의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저녁 참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 바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 우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되면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바라는 그것이 그 신본주의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들의 망가진 유전자들, 꺼져버린 유전자들을 다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